결국 반지는 끼워져 보지도 못하고 이 반지 살 땐 달순이랑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. 아버지, 어떻게 오셨어요? 그래, 난 네 아버지야. 아버지가 아들 일하는 데 와보는 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야? 아니, 그건 아니지만. 안 먹었어? 아니요, 아직. 그럼 오천께서 나와, 응? 너 기억나냐? 내가 너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식당 데려갔던 거. 그럼요. 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인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. 울면서 뛰쳐나가는 너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어. 근데 솔직히 그 이후로도 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. 겉으론 묵묵하게 대하시지만 아버지가 저 많이 아끼시고 제 생각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요. 애비만 안다는 놈이 왜 이렇게 정없이 울어? 죄송해요. 저번에 집에선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. 나도 너 때린 거 미안했어. 서로 미안한 거 알았으니까 털어버리자. 네, 아버지. 팍팍 좀 먹어봐. 못 본 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? 요즘 많이 힘드냐? 남녀 사이가 원래가 다 그런 거야. 영원할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남남이 되는 거고. 그러니까 너무 처져 있지 마. 이별도 다 지나가는 거니까. 제가 달순이랑 헤어진 거 알고 계시는군요. 네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. 그 아가씨가 네 엄마한테 네 대출금까지 다 갚았다고 하더라. 네? 그게 정말이에요? 달순이가 그 돈을 다 갚았다고요? 그래, 그러니까 너도 그만 집으로 들어와. 지나간 버스에 손 드는 거 아니고 떠나간 여자 붙잡는 거 아니야.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. 너 이참에 대학병원으로 가는 건 어때? 여기선 아무래도 다시 시작하기 힘들지 않겠어? 내가 김 박사한테 운은 뛰어났으니까 네가 결정만 하면 돼. 이미 전화로 말씀드렸어요. 알고 있었어? 네, 선배가 연락을 줬거든요. 근데 여기 일 정리하고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대책 없이 가버리면 여기 주민들한테도 피해니까요. 그래, 알았다. 정리되면 그때 집에도 들어와. 네, 아버지.